인사드릴게요. 둘, 셋! 허이뉴얼! 안녕하세요, 프로냐입니다. 아이고 주아라! 안녕하세요, 저는 플로리아의 메인 댄서를 담당하고 있는 주아라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플로리아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예슬예슬예슬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플로리아에서 리더 보컬을 맡고 있는 수미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플로리아에서 만내와 댄스를 맡고 있는 유일한 일본 멤버 수마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리더는 일단 눈이 엄청 크고 좀 외국인 멤버였어요. 어디나 어디 베트남. 웃음이가 베트남 사람 같아요? 어, 참네. 혹시 첫 마디 웃음이가 얘기했던 첫 마디 기억나요? 오, 이름 뭐야? 일단 저희 플로리아가 그 코로나 시기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대면 공연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과 소통하고 뭔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걸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, 저희가 정말 전국적으로 버스킹을 돌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, 데뷔 초반에.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. 특히 그 당진 버스킹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, 저희가 그때 운이 좋게 그 기사로 나와가지고 뭐 송전탑 걸그룹, 뭐 페타이어 걸그룹, 뭐 횟집 걸그룹 하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기억나는 강진? 네, 강진이 저희 모두에게 좀 큰 기억이었어요. 네, 지역마다 혹시 그 팬들, 관객들이 혹시 호응도나 이게 다 달라요? 네, 완전 달라요. 네. 살짝 이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구수해지고 더 리액션이 풍부해지시는 그런 역량이 있고, 살짝 더 핫플이라고 하죠. 뭔가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면은 그만큼 더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. 기억나는 팬이 있어요? 그래서 저는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당진 때도 기억이 남았지만 부산도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. 저희가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에서 했었어서 그런지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, 또 거기서 더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환호가 진짜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플로리다 하면 어떻게 환호했었어요 그때? 당시에? 와! 예쁘다! 신발이 어제 그 신발이 네, 그 워커가 굽이 이제 한 번에 나가버린 거예요. 아, 네. 그게 나뭇바닥이었는데 네, 무대를 네. 하는 도중에 어머,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하이힐로 바깥 신었어요. 혼자? 네, 저랑 이제 이 친구 같이 소나랑? 동시에 갑자기 굽이 나가버려가지고 그 소나가 그 언니 사이 그 네, 제가 그때 그냥 들고 온 예비용 구두가 있었는데 사이즈가 아, 수미 리더가 들고 온 네, 근데 네. 그게 사이즈가 안 맞는데도 그걸 신고 예, 발가락이 이렇게 됐다 발가락이 이렇게 됐는데 네. 저희 플로리아는 일단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그 소나가 합류하고는 처음 내는 앨범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저희 플로에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꿀벌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아, 저희 없이 잘 못 지내고 계신다고. 여러분, 저희 플로리아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새로운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해. 보고 싶어요. 아이더이. 일단, 그 유튜브에서 제가 미리 찾아봤었는데, 그 채널에 저희 플로리아가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정말 기분이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. 또 다음에 앨범,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고 또 한번 불러주시면 더 즐거운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, 또 팬 여러분들께도 저희의 근황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. 찍는 데는 너무 재밌었어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저는 방금 여기 앉은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고요. 긴장감 넘치는 게임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너무 재밌는 촬영 현장이었어요. 감사해요.
너무 떨렸는데 처음에는.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좀 한국어 좀 잘 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더 오고 싶어요. 불러주세요. 그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는데요. 지금 정말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코로나도 이제 끝이 났고 지금 따뜻한 봄도 오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따뜻한 봄이 오시길 저희 플로리아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얍!